댓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화이팅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치민 DJ 세영입니다. 큰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 활기찬 자질이 필요하오.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인즉 그는 오르막길을 오르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내려가기도 해야 하고 파도에 들까불리며 풍랑 속을 항해해야 하오. 말하자면 그는 운명을 거슬러 진로를 잡아야 하오. 그는 힘들고 거친 일을 많이 당하겠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들 것이오. 세네카의 인생은 왜 짧은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정치사상가이자 스토아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충동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것과 함께 실천적 윤리를 강조했다고 하죠. 네. 인생은 왜 짧은가는 삶의 여러 측면에 관한 사색을 담은 저작인데요.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순탄하지 않은 운명 속에서 항해사처럼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네카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의 대화재 이후 귀족들의 원성을 사게 된 네로 황제를 둘러싼 암살 모의에 연루되죠. 결국 자결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분의 사상적 저작들은 워낙 뛰어나서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간의 대화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대는 미덕이 얼마나 높이 올라야 하는지 보시오. 그러면 그대는 미덕이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오. 고귀한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말했소. 그 길이 마음에 드는군요. 나는 그 길로 오르겠어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을 지나가 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성급한 아들을 주눅들게 하려고 겁주기를 그만두지 않았소. 그러자 아들이 말했소. 내게 약속하신 말들에 멍에를 얹으십시오. 나를 놀라게 하리라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 모험이 나를 자극하는군요. 나는 태양신도 떠는 곳에 서보고 싶어요. 안전만 쫓는 것은 비열하고 나태한 자나 하는 짓이고 미덕은 높은 곳을 거닐지요. 네, 세네카는 충동에 함부로 흔들려 무모한 도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발전을 게을리하거나 고난에 맞서지 않으려는 상태를 게으름이라 일침을 가하는데요. 결국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미덕을 간과하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짧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들이 어려움에도 자신의 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 대목이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게스트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6학번 전진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3학년 이세원이라고 합니다. 네, 세원 씨 반갑습니다. 세원 씨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성규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세원 씨랑 성규 씨는 서로 친하다고 들었어요. 뭐 네. 친하게 시게 된 계기 같은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같이 활동하고 일하면서 그때부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이 친구는 이런 면이 좀 좋더라 같이 지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장점 한 가지씩 한번 집어주시겠어요? 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뭐 25살이라서 아 나이 공개 바로 들어가죠. 네. 나이가 좀 약간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귀여운 면도 있고 아 칭찬이죠? 예 네, 칭찬입니다. 그쵸? 네. 성규는 요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이 무엇이다. 나는 사랑 홍보대사다. 아, 사랑꾼. 사랑의 전도사 이런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저한테 많은 귀감이 되는 많은 솔로들에게 귀감이 되어주는 우리 성규 씨까지 좋습니다. 네, 그럼 네. 이제 다니고 계신 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먼저 도시사회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네,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교인데 네. 그런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시민과 소통할 수 있고 이제 도시 정책을 서울시랑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의 학과도 그렇고 도시사회학과 자체가 다른 학교에는 없는 특별한 전공이고요. 또 네. 도시 단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성화된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교통공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교통공학과도 전국에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개 없어서 그죠? 네. 네. 예, 그리고요. 과의 인원도 20명에서 약간 더 많거나 그 정도밖에 안 돼서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고루 다 친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또 하나의 가족.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네.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였는데요. 명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차들이 막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차가 왜 막힐까라는 의문에서 교통과학과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계기가 특이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관심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나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된 이유는 뭐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빙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교통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죠. 네, 교통과학과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과 도로 시스템, 교통환경 문제 같은 다양한 교통 문제들에 대해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교통공학과니까 공대에 속해 있나요? 단과대학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흔히들 교통공학과라고 하니까 공대에 속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옆에 있는 이세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대학교에만 있는 도시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에 속했다고 단과대학이 있구나. 네, 그러면 도시사회학과, 세원 씨는 어떻게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성규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전공을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 배우고 싶어서 뭐 심리학과나 다른 그런 관계에 있는 학문들 중에서 네. 고민을 하다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제가 원하던 공부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회 안에서 도시와 그 세부적 요소들이 어떤 원리와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체계를 이루는지를 배우다 보니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이나 사고 패턴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특성화된 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긴 저도 사회학과는 들어봤는데 도시사회학과는 또 처음 들어보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학교에 그러면 사회학과는 없고 도시사회학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회학과는 없고 도시사회학과만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통공학과와 마찬가지로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에서 조금 더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에서의 공부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대학교에서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반드시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도 자신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고등학교 공부보다 대학교 공부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과 끝이 보이는 공부를 한다면 네. 대학에 와서는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할 뿐만 아니라 공부의 깊이의 끝이 없으니까요. 성규 씨도 본인이 약간 그런 성격이었어요? 스스로 좀 찾아서 공부를 하는 성격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학교에서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을 공부를 했던 것 그렇구나.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 뭐 대학 생활이 충분히 즐겁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배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유, 진리, 정의라는 학교의 모토에 맞게 저희 경영학과는 세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뭐 학교 입학처에서 나오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게 그죠? 네. 저희는 경영대는 장학금이나 교환학생을 단과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네. 또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서 학과에 비해 졸업여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수업 방식은 학과랑 별로 차이는 없고요. 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저학년 때는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수능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선후배 관계는 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학부 때는 돈독함을 잘 못 느끼는데 네. 졸업 후에 교우회가 있어가지고 매년 여러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동문회 같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이 대부분 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경영학과에 이제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졸업 후 진로는 정말 다양해요. 여러 기업에 입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CPA나 고시 준비한 친구들도 많고요. 네. 로스쿨 진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공하고 계신 학과를 특별히 지원하신 계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점수 맞춰서 갔고요. 네. 없는데 제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네. 경영학이 생활과 밀접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로스쿨 진학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단수하기 전에는 국문과에 있었는데 제 적성이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네, 진배 씨는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법학과나 이런 법 전공으로 가신 게 아니라 대학 학부에서 경영학과를 선택하신 건지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일단 로스쿨이 있는 학교에서는 법학 대학이 없기 때문에 법대를 진학할 수는 없었고요. 자유 전공 학부나 뭐 여러 학부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는 직업 내 전문성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 관련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네, 경영학과에서 미리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현재 경영학과에 지원하실 때 입시 준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N수생인데다가 내신에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카이 상경대 수시는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논술 평가 기준도 다르고 하니까 네. 차라리 정시에 올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수능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신은 사실상 무의미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부에서 1등급은 27점으로 변환이 되고 5등급은 26.2점으로 변환이 되는데 거의 네. 비슷하죠. 저도 진배 씨처럼 재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정시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시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내신은 거의 학교에서 꼴등 수준으로 정시만 준비를 해서 네.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시니까요. 거의 수능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현재 다니는 학교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는 문과 기준 1등급 중반 정도이면 진학이 가능한데 네. 제가 홍보대사다 보니까 그런 입시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평균 100분이 90점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도시행정학과랑 세무학과가 문과 기준에서 가장 지원자 점수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입학을 할 때 2, 3, 2, 1, 4 등급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저희 네. 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문 듣고 들어왔어요. 뭐 전화 받으신 건가요, 마지막에? 아니, 전화도 안 주더라고요. 정말요? 네, 직접 홈페이지 가서 확인했는데 네, 보통 저희 과 친구들 보니까 네. 보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면 정시 입학이 그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진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고려대 환산 점수로 699.56이 최초 합이었고 697.5가 1차 취합이었어요. 그 697.5가 원점수로 어떻게 되냐면 국어가 97, 수학이 96, 영어가 97이고 사탐 네. 하나 1등급, 나머지 하나 2등급 이 정도 선에서 1차 취합이 합격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704.85로 뭐 누적 100분위로 치면 0.1% 정도인데 한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고요. 저희 경영대에서 수석은 네, 원점수로 397점 사탐 하나 틀린 친구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일반 전형은 4대 1 정도 되고요. 농어촌 전형은 3.24대 1이고요. 네. 안암 캠퍼스에서는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환경생태공학부, 건축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의과대학,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학과, 디자인조형학부가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이에요. 농어촌 전형에서는 사회학과와 컴퓨터학과가 경쟁률이 높아요. 그럼 세종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세종캠퍼스는 일반 전형 가군, 나군은 3, 4대 1 정도로 비슷한데 네. 다군은 거의 10대 1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역시 다군이. 네. 농어촌 전형은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가나군은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데요. 네. 다군은 4.4대 1로 좀 높아요. 세종 캠퍼스는 나군에서 신소재학과 화학과가 경쟁률이 좀 세고요. 네. 다군은 전부 경쟁률이 높아서요. 대부분 8대 1 이상이에요.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는 다군은 생명정보공학과, 공공행정학부가 높고 네. 전문계고 졸업자 전형에서는 가군의 경제학과, 나군의 신소재화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땠나요? 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나군 일반 전형이 5.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가군보다 높고요. 네. 가군은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 모두 3에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개별학과로 보면 가군에서는 국사학과, 철학과, 스포츠과학과가 5대 1이 넘는 경쟁률로 가장 높고요. 나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5대 1이 넘고 네. 음악학과 전공들이 경쟁률이 높은 편에
전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악 전공이나 바이올린 전공은 9대 1이 넘고요. 아. 플룻 전공 같은 경우에는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들 힘들게 준비하셨던 만큼 입학 경쟁률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학교의 세부적인 입시 전형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 고정 코너죠. OX 퀴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게 O일지 X일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부터 한번 퀴즈를 진행을 해볼까요? 저희한테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고려대학교 정시 일반 전형에서 디자인 조형학부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미대? 아닐 것 같아요. 지민 씨는요? 네, 저도 X예요. 뭔가 어문이나 네. 그런 문과 계열이 조금 많이 뽑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시 일반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64명을 선발하는 학과는 경영학과입니다. 실제로 네. 총 인원수도 제일 많고요. 디자인 조형학부는 50명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이 뽑는 학과네요. 그러게요. 네. 자, 다음 문제 내주시겠어요? 고려대학교 정시 인문계 모집단이 탐구 영역 두 과목 중 한 과목은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자연계 모집단이와 체육교육과는 대체할 수 없다. 저는 X로 똑같이 또 밀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XX로 할게요. 그럼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O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죠.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으로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계 모집 단위와 뭐 체육교육과는 대체할 수 없다가 네. 맞는 거라고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시립대학교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립대학교 문제 내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퀴즈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는 환경원예학과이다. 환경원예학과. 저도 X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많아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생소해요. 네. 저도 X 하겠습니다. 아예 X 정답이고요. 네. 네. 서울시립대학교 정시전형에서는 환경원예학과 같은 경우 자연과학대학으로 총 13명을 선발하고요. 도시과학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는 네. 환경공학부로 총 37명을 모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공학부. 네, 그 다음 문제 또 내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문제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시전형은 가군과 나군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같은 군 내에서는 최대 두 개의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같은 군 내에서? 그죠, 같은 군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만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한 개만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동시에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네. 하나, 둘, 셋, X! X. 네, 네 X. 정답은 X가 맞는데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정시전형은 가군과 낙원의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개의 군에서는 한 개의 전형 유형과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고려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시전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부터 설명해 주세요. 고려대학교 전형은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로 나뉘는데요. 안암 캠퍼스는 나군에서 일반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세종 캠퍼스는 가나 다군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일단 안암 캠퍼스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전형 인문계와 자연계는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해요. 근데 학생부에서 비교과도 2% 반영하고요. 예체능계는 수능 60%에 학생부 10%, 실기 30%를 반영하고요. 저희 캠퍼스에서는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특이한 학과가 있는데요. 수능 70%, 학생부 10%, 실기 20%를 반영해요. 실기에서 인성, 신체, 체력 검사와 군 면접이 있어요. 네. 농어촌 전형은 두 단계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1단계는 수능 70, 서류 30으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결과 70%에 면접 30%로 선발해요. 네. 과목별로는 좀 어떤가요? 저희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요. 수학만 학교에서 산출한 변환 점수를 반영해요. 일단 인문계와 가정교육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200점, 탐구 100점에서 총 700점이 돼요. 네. 자연계의 경우 국어와 영어는 200점, 수학, 가형과 과탐은 각각 300점씩 총 1,000점을 반영하고요. 간호대학이랑 컴퓨터학과는 50%는 자연계 모집 방식과 똑같고요. 네. 남은 50%는 인문계 모집 방식과 똑같습니다. 체육교육과도 인문계 모집과 같아서 국영수 각각 200점씩이고 탐구는 네. 100점이고요.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학이랑 탐구는 반영 안 하고요.
국어랑 영어만 200점으로 계산해서 총 400점이 들어가요. 수능 지원 자격에는 딱히 제한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네. 사탐 같은 경우는 보정하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사탐은 선택 과목이라서 다 보정을 해주거든요. 그죠. 아, 과목 간에 이제 유불리함이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이제 탐구 100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명목상은 100점이지만 만약에 소위 말하는 물보정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 차이가 되게 적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례로 동기 중에서는 탐구 한 과목이 3등급인 친구도 있거든요. 정시 3등급인데도 네. 이제 변환 점수에서 이제 좀 우대를 받아서 보정해서 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종 캠퍼스는 어떤가요? 일반 전형은 가나다군 모두 수능 100%를 반영하고요. 가군 채능계만 수능 70%에 실기 30%를 반영합니다. 네. 세종 캠퍼스 특별 전형에는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 전형, 특수교육대사 전형이 있는데요. 모두 수능 100%를 반영해요. 그럼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글로벌 학부랑 문화스포츠대학은 국어와 영어 40%, 네. 수학과 탐구는 20%씩 반영해요. 과학기술대학과 공공정책대학은 국어 16.7%, 수학 22.2%, 영어 33.3%, 탐구 16.7%를 반영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대학과 공공정책대학 중 정부행정학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경제통계학부는 국영수 각각 28.6%, 나머지 탐구는 14.2%를 반영해요. 네. 문화스포츠대학에서 국제스포츠학부는 영어가 40%고 나머지는 20%씩이에요. 네, 그럼 이번에는 서울시립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을 선발하는데요. 가군에서는 인문,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일반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나군에서는 인문계열 일반전형으로 경영학부와 자유전공학부만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가군 전형 외 특별전형에는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 네.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북한 이탈주민 특별전형이 있어요. 전형별로 반영 비율은 어떤가요? 네, 일반전형은 수능 100% 반영이고요. 예체능계열은 음악학과는 수능 학생부 각각 20%, 실기 6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디자인학과는 1단계에서는 6배수를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네. 2단계에서는 수능 60%, 학생부 20%, 실기 2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조각학과는 4배수를 뽑는 1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수능 100%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30%, 학생부 20%, 실기 5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네. 스포츠과학과는 다른 학교의 체육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스포츠과학과에서는 4배수를 뽑는 1단계에서는 수능 100%, 2단계에서는 수능 45%, 학생부 25%, 실기 3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수능 80%, 학생부 20%로 선발하고 있고요. 예외가 있다면 북한 이탈주민 특별전형인데요. 서류심사와 구술심사 각각 50%로 선발하고 있지만 수능은 꼭 봐야 됩니다. 수능을 보기는 봐야 된다. 그리고 수능 과목별로 반영 비율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우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각각 28.6%, 탐구 영역 두 과목은 14.2%를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수리, 가영 30%, 네. 영어 20%, 과탐은 30%를 반영해요. 한국사 반영은 1, 2, 3등급을 제외한 등급부터는 차례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고요. 예체능 계열은 음악학과와 환경조각학과는 국어와 영어만 각각 50%씩 반영하고 있고요. 네. 산업디자인학과는 국어 40%, 수학과 영어를 합해서 40%, 사탐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40%, 수학 30%, 영어 30%를 반영하고요. 네. 예체능 계열에서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학과는 산업디자인학과뿐이에요. 네, 그럼 특별전형은 어떤가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특별전형은 북한 이탈주민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각각 28.6%를 반영하고요. 네. 탐구영역은 14.2%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 30%를 반영하고 네. 특별전형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특별전형에서 인문계열은 수능 2개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3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네. 탐구는 상위 한 과목으로만 반영을 하고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다른 점은 다 같고 직업 탐구가 추가된다는 점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자면 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수능 비중이 높지만 학생부도 반영하고 예능 계열에서 서울시립대와 마찬가지로 실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네, 서울시립대는 예능 계열에서 탐구에 약한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겠고 두 단계로 나눠서 선발된다는 점,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저희가 정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들 생각하시나요? 수능 성적이죠. 정시는 한 문제가 대학을 바꾸니까요. 정시랑 수시는 애초에 공통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시 전형은 오직 수능만을 보고 공부한다면 수시 전형은 수능, 내신 이외에도 개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요. 예, 많이 다르죠. 근데 이건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네. 저는 정시 비율이 수시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시가 다양한 잣대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네.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학비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학원을 다녀야 되고 입학 사정 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컨설팅 학원을 다니거나 대여 활동을 하는 등등 그런 것들이 사교육의 증대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지방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사교육을 부추기는 건 한국 교육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는데요. 성규 씨가 말씀해 주신 김에 현행 교육제도나 입시제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정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많은 학교들이 점점 더 수시 모집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을 봐서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저도 정시 전형으로 진학을 해서 이런 흐름이 마냥 달갑지는 않지만 그만큼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치의 증가세는 이런 정시 전형의 몰락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거대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수시가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시 수시 5대 5 비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N수생에게는 정시 말고는 사실 기회가 없거든요. 그쵸. 이렇게 정시 비율이 적어지면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은 대학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전반적인 입시 틀을 바꿀 수 없다면 현행 제도에서 재도전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반영 비율은 현행 교육제도와 관련된 이슈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사교육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수시 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전형의 변별력을 높이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세 분 모두 치열한 정시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공부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던 과목이나 뭐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우리 대학보객이 청취자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공부 방법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걸 수도 있는데 제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영어를 제외하고 전교 최하위권이었는데요. 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교 최하위였습니다. 근데 네. 어느 날 우연히 영어 성적을 되게 엄청 높진 않지만 2등급 정도로 받았는데 네. 그 성적표를 부모님이 보시는데 제가 평소에 못하니까 2등급 받은 거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는데 특히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 방법으로는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영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서점에서 제가 풀지 않았던 영어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네. 방법이 단순하지만 내공이 쌓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과목인데요. 네. 재수 전에는 영어가 4등급 맞았는데요. 재수 후에는 2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이것도 평상시에는 뭐 거의 1등급이었다가 수능 때만 2등급을 맞았으니까 영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예,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 재수하기 전에는 문제를 풀 때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해석을 어림잡아서 한 후에 문제를 맞추는데 급급했다면 재수하면서는 네. 문제를 틀리든 맞든 간에 한 문장 한 문장 줄치면서 문제를 맞추는 데보다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진배 씨는 어떠셨어요? 두 분이 영어에 관해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다른 영역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능 국어 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개념들의 대립이고 또 하나는 과정의 나열인데요. 개념들의 대립 같은 경우는 대립되는 개념들을 서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이항대립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지문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랑 지문의 연대가 나오면 뭐 고대의 특징은 호랑이가 있고 연대는 독수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네.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의 날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 등을 사용해서 정보를 정리했어요. 문학도 비문학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개념어 학습을 조금 더 하시고 고전학습을 조금 더 하시면 되거든요.
문법은 그냥 구조를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외우시면 돼서 굉장히 쉽습니다. 역시 고대생답게 고대를 먼저 네. 이야기해주시고 준비하셨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수학 공부법에 관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영어와 국어 공부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부하면서 뭐 다들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보통 슬럼프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저는 슬럼프는 딱히 없었어요. 네. 매주 하루는 푹 쉬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거의 매일 14시간 30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6일을 살면은요 정신 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네.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금요일 밤에 집에 가는 길에는 아 빨리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저는 금요일 밤에 집에 가서 토요일 오후까지 집에서 푹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영화를 본다거나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1년 뒤에 느낄 행복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맞아요. 당장 눈앞에 하루를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6일을 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 보면 또 내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자신감도 생겨요. 좋은데요. 성규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재수하면서 핸드폰도 없애고 친구들과 잠시 연락을 단절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재수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어울리려고 노력했고요.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지쳤을 때 친구들이 힘을 되줘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경험이 지금의 사랑꾼 성규 씨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세원 씨는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재수를 했는데 한번 수능에서 실패를 겪고 나니까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네. 또다시 실수를 해서 같은 결과를 겪게 되면 이제 저는 3년째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럴수록 이제 제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곳이나 뭐 빼놓은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더 자신감을 끌어올림으로써 극복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많은 청소년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여러모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다들 힘들 텐데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자기 진로 방향을 대략이나마 찾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열인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하는 계열인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진배 씨가 말한 것과 비슷한데 먼저 가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대학교 오면 본인이 선택한 학문을 위주로 그 학문만을 심화하여 공부하게 되니까 이때는 자기 적성과 흥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라면은 많이 시간이 낭비되고 본인에게 혼란이 동반될 게 분명하니까요. 네.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심각한 얘기만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마음먹으면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학생들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수험생활의 소소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야간자율학습 하다가 선생님 몰래 나와가지고 PC방 가는 거 그런 게 다 지나고 보면은 다 학창시절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땐 그랬지 하면서 네, 성규 씨는 그러면 이런 소소한 활력소 말고 좀 더 아 난 이런 일탈까지 해봤다 뭐 이랬던 경험도 있어요? 아 이런 일탈까지는 아닌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독서실 다니면은 새벽 2시까지 물어봤는데. 합법적으로 약간 친구들하고 놀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전 독서실을 1년 내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놀고 싶은 친구들 이걸 이 계기로 다 독서실을 많이 끊어낸 것 같은데. 네. 네, 때론 그런 분위기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우선 학문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건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용 논리학 같은 걸 학습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보 홍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CPA 자격증을 딴 후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검사가 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좋네요. 성규 씨. 네. 찌찌뽕. 예, 사실 저는 꿈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거라서 마지막에 말하려고 했는데요. 네. 저는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토를 가지며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덕성에 어긋나거나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뒤로 미루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뭐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시 특집이었지만 입시 정보 외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수요일 수능 성적이 최종 발표가 났다고 해요. 네, 우리 듣고 있는 고3 친구들한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맞아요. 아까는 이제 수능을 앞둔 뭐 고2 예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네. 이제 정시에 지원하게 될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성규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지원 전략을 재수하기 전에는 세 개 다 안전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세 개 다 붙어도 어차피 좀 약간 각이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재수할 때는 오히려 하나 안정 쓰고 두 개는 살짝 높여서 소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분석을 잘 해가지고 세 개 다 붙게 되어가지고 소신 지원을 한 것이 굉장히 약간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원래 또 정시 입시에서는 항상 문 닫고 들어온 게 결국 제일 승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승자가 되셨죠. 네, 진배 씨는요? 일단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진학사나 오르비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배치표를 통해서 자신의 전국 누적 100분이나 환산 점수를 다 확인하시고요. 물론 이런 사이트들을 100% 신뢰하시면 안 되긴 합니다. 뭐 입시 결과랑 예측이라는 게 항상 변동이 되잖아요. 네. 물론 이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점수 공개 카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셔서 자신의 위치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눈팅을 하면서 내 점수대가 어디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하시면 전략을 잘 짜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정 안 되시면 부모님 설득하셔서 재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 공교롭게도 또 오늘 와주신 분들이 다 이제 N수를 하셨던 분들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세원 씨는요? 저 진배 씨가 말한 대로 재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성적을 받고 나니까 이제 성적이 오른 친구가 재수하면서 거의 한 20%도 안 돼 걸 봤어요. 그래서 재수가 반드시 이제 성적을 높이는 길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또 만약에 대학교 어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다면은 네. 대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다면은 입학 홍보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가자라는 다음 카페에서 그런 입시에 대한 상담을 인터넷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이제 홍보대사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다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휴식을 취해야 하네.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일어서면 마음은 더 강하고 날카로워질 것이네. 비옥한 들판을 무리해서 경작해서는 안 되듯이 쉴 수 없는 노력은 마음의 활력을 저해한다네. 네, 세네카가 말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수능 시험을 잘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못해 속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정시 전형에 지원하면서 불안하신 수험생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달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든 일상에서 잠깐의 휴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보느라 혹은 아직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지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나아갈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10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개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